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합니다. 국민 불안은 물론이고 지역 상권 경제에까지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. 심지어 머그샷 공개는 최근 4년간 단 한 건에 불과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완하고자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제가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. 지난 7월 13일 법사위는 이 재정안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상 공개를 위한 다수의 법안을 논의를 하였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과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그 처벌 강화에도 야당과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